저렴한 가성비 노트북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340은 모든 부분에서 가격 대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선 랜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성능의 무선 랜 카드를 구매해서 직접 교체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3만원 중반에, 알리에서 만원 중반에 구매 가능합니다. 노트북에 있어서 무선 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체를 직접 할 수 있냐의 문제죠. 저와 같이 분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따라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할 줄 알아서 쉽게 말하는 것일 뿐 사실 초보자들 기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USB 무선 랜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제가 구매한 제품은 만원도 안 되는 IP 타임 제품으로 USB 전송 속도를 따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속도는 보장합니다. 여기서 가격을 좀 더 추가하면 듀얼밴드 지원한 제품도 있고 USB 3.0을 지원하는 좀 더 빠른 속도의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노트북 휴대성을 생각했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서핑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랜카드를 직접 교체하는 것만큼의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손톱 크기의 작은 USB 무선 랜과 설치 CD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CD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죠? 관련 드라이브를 아래 본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설치는 너무 쉬워요. USB 연결하고 설치 파일 열어서 설치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무선 랜 잡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만큼 2.4Hz 구간의 무선 랜만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점은 저렴하고 아주 간단하게 무선 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피가 작아 노트북에 계속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죠. 단점은 USB 2.0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카드를 직접 교체하는 것만큼의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이 USB 무선 랜과 같은 원리로 이렇게 USB 사운드 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사용 시 사운드가 고장나서 이어폰이나 스피커 연결되지 않을 때 물론 블루투스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2-3천원 정도 판매하는 USB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또 블루투스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USB 블루투스도 있습니다. 이 USB 무선 랜과 USB 블루투스는 무선 랜 카드가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은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지만 상황에 맞게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USB 방식은 사용 방법은 쉽지만 사실 성능으로 접근하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이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